이상형에 가까운 남자가 나를 만지고 있고 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흔들어 제끼고 네. 그냥 폭발하면 손은 너무 이렇게 하는 말 이용한 수술이 있고 네. 나의 내장을 이용한 수술 제발 남자를 보면서 설렌다 야동 보면서 얘기했었는데 전 요건 진짜 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되나요 혹시? 네 이제 여성이 되기 전에도 혹시 이렇게 남자로서 뭐 성인 남자는 사실 다 거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자유행위를 혹시 해본 적이 있죠. 아니 근데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남자도 이제 자유행위를 할 때 여자랑 하는 걸 상상한다던가 그냥 여자와의 사랑을 나누는 거에서 자유행위를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남자랑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하면서 자유를 하신. 그렇죠. 잘생긴 나의 어떤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가 네. 나를 만지고 있고 나를 사랑해 주고 있고 밑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사랑해 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자유를 하죠. 지금 여자가 됐을 때와 남자가 됐을 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르가즘 이거를 동시에 겪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때요, 약간? 왜냐면 저는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여자의 오르가즘 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이제 그게 오르가즘이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끝이 나는 건데 여자로서 이제 뭐 사랑 나눠보셨잖아요 여자로서도 그렇죠 여자로서도 자유해봤잖아요 네 남자의 오르가즘과 여자의 오르가즘 이렇게 좀 다르다 좀 궁금해요 이거 이제 남자의 경우는 그냥 우리가 흔들어 제끼고 네. 그냥 흔들어 제끼고 네. 그냥 폭발하면 손은 너무 이렇게 하고 말았대요 네. 죄송한데 이러면 걸려요 죄송한데 아, 그래요? 손은 이렇게 하시면 걸려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죠. 이렇게 흔들어 제끼다가 네. 폭발하면은 그걸로 이제 순간적으로 팍 느꼈다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제가 겪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겉에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겉에 있는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를 이제 네. 이용해가지고 네. 거기를 이제 이렇게 좀 문질문질 하면서 자극을 주면은 약간 남자일 때랑 조금 비슷한 그런 게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확 이렇게 현타가 온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오는 또 오르가즘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실제 삽입을 하게 되면은 예. 삽입을 하면서 그 왜 여자들 무슨 그 스팟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비슷하게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어디를 자극을 이렇게 왔다 갔다 자극을 하게 되면은 거기를 통해서도 똑같이 그런 폭발하는 느낌이 오는데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폭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살짝 폭발하는데 여운이 되게 길게 남아있으면서 그 후에 계속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가도 기분이 계속 좋은 그렇게 있더라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 그 느낌 대충은 알 것 같아요. 뭐냐면 네. 그 이제 영상을 보면 남자분은 끝내면 이제 그냥 끝인데 여자분은 끝났는데 자꾸 허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꺾는다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그런 여운이 남는다가 그런 좀 느낌과 좀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그렇죠. 아, 이 몹쓸 재현은 죄송합니다. 이제 재현을 해야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저도 이제 여자 느낌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댓글을 봤을 때 여자분들이 신기하다고 여자들도 그렇게 느낀다고 댓글 다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완전하게 여자가 되셨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또 충분히 느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감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 또한 같이 이렇게 옮겨지는 건지 그 느낌이 그대로 전이가 일단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신경이 다 연결이 이렇게 다 네 예를 들어 남자도 이렇게 그 주머니의 그런 느낌과 네. 기둥의 느낌과 네, 그렇죠, 어떤 그렇죠. 끄트머리의 느낌 이렇게 있듯이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수술한 직후에 네. 수술 안 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이게 아직도 느낌이 그대로 있어서 네. 수술 안 했나 이랬는데 조립을 다시 한 거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 감각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그 남성의 끄트머리 그렇죠, 그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 다 그렇게 있어서 약간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게 맞는지 한번 맨 처음에 이제 질을 만들 때는 이거는 의학 용어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질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이제 어쩌면 뚫은 거잖아요 어쩌면 네. 그래서 뚫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뚫은 건데 그게 귀를 뚫으면 귀걸이를 오래 안 하면 이렇게 막히는 것처럼 이게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유행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맞나요 혹시 이게? 그게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른데 네. 살을 이용한 수술이 있고 네. 나의 내장을 이용한 수술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살로 수술하는 경우는 온전히 네. 나의 피부로만 돼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막힐 여지가 있고 네. 이제 내장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는 살과 다르게 이렇게 붙는 그런 현상이 좀 적어요 그리고 재료 자체가 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달라붙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살로하고 내장으로 하는 것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그런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내장이 좀 더 가격이 더 높은. 높기도 높고. 네. 근데 장단점이 있어서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순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건 장점이 좀 장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장으로 좀 더 많이 하긴 해요 요즘에는. 근데 가격은 좀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네네. 혹시 그 내장으로 하시는? 네 저 장으로. 장으로 좋습니다. 네. 항상 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장이 항상 좋아야 되는 거죠. 요거를 말을 잘 돌려야 되는데 봅시다. 여자분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조금 흥분하거나 하게 되면 그 이 흥분 세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워러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게 아까 말했던 피스톨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워러가 없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워러가 너무 없으면 좀 너무 뻑뻑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계시고 그 부분이 흥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주입을 시키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살루스라는 경우는 네. 그게 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라고 안 나오고 예. 제가 한 수술 방법의 경우는 예. 좀 정말 느끼면은 좀 나와요. 근데 이게 막 관계를 막 충분히 할 정도의 그런 풍부한 양은 아니고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좀 입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하죠. 뭐 러브젤을 이용한다든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브젤을 이용하는 게 뭐 빠른 시간에 이게 삽입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천천히 이렇게 정말 막 서로의 몸을 이렇게 몸의 대화를 오래 하면은 또 없어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전한 여자분들의 그 정도의 이런 좀 양은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좋습니다. 혹시 남친구는? 남자친구 있습니다. 있으시고 만나신 지 얼마나? 사귀게 된 거는 1년 좀 넘었고요. 예. 거의 제가 방송 초반부터 알던 사이라서 한 5년 이상 알고 지냈어요. 뭐 남자친구와 이런 또 뭐 성관계에 대해서도 뭐 그냥 네네 원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서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또 충분히 만족하고 그런 건 되게 좋으시겠다. 부린도 남자를 겪어보셨으니까 이때 얘가 이런 걸 좀 원할 거야. 이때 이런 걸 한번 딱 해주면 얘가 딱 되게 좋아하겠는데 이런 것도 좀 잘 아시겠어요, 맞잖아요. 뭐 근데 아무튼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남자를 한번 해보셨으니까 맞잖아요. 네네.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최근에 그 트젠 클럽 을 한번 갔었는데 트랜스라고 하시죠 트랜스. 아 네. 트랜스 공연하는 킹클럽 바로 왼쪽 지하에 있는. 네, 거기 이제 트젠 분이셨는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군대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군대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예. 저보다 한 군번에 한 다섯 군만 높으시더라고. 그렇죠. 아니 혹시 주변에 트젠 분들 중에서 정말 군대 갔다 오신 분도 계시죠? 있긴 있죠. 근데 사실 본인은 이제 좀 일찍 약간 그런 여자에 대해서 해야겠다라고 좀 빨리 결정하신 거라면 네. 주변에 군대 갔다 온 트제는 좀 어떻게 좀 제가 어릴 적에는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왜냐면 군대까지 갔다 올 정도면은 그렇게 막 간절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는 네.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늦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요즘엔 특히 흔한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중에 좀 나이가 있어서 결정을 해가지고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좀 지금 세상은 또 다양한 그런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남자로 살다가 이렇게 혼란을 겪었지만 이렇게 참고 산다든지 혹은 어떻게 이렇게 뭐 군대 갔다 와서 살다 보니까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내가 옛날에 그랬었던 게 이런 거구나라고 뒤늦게 아는 분들도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결혼 후에 깨닫게 되면 조금 문제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 그렇죠. 어쨌건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자 때부터 막 너무 깨닫는 거는 또 그것도 또 조금은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혹시 남자였을 때는 여자분과 관계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애초부터 남자를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만약에 그거까지 했으면 거의 그랜드 슬램인데 이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로서도 여자분과 사랑을 나눠보고 지금 네. 남자와 사랑 나눠보고 이건 거의 그랜드 슬램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죠. 네. 맞죠. 있을 수 있죠. 출발! 나는 성전환 수술해서 정말 하길 잘했다라고 좀 생각될 때 언제? 역시 남자를 만날 때.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 네. 사랑받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이제 남은 인생이 여자로서의 뭔가 좀 목표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도 잘 돼가지고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또 행복한 삶을 또 쭉 살고 싶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월화수목 밤 9시 넘어서 좀 시간은 랜덤이긴 한데 월화수목 밤에 하고 있고요. 영상은 좀 비정기적이긴 한데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버 겸 이제 트랜스젠더 우리 파니님과 함께했고 또 다음에도 또 같이 이제 컨텐츠 하나 있으면 같이 좀 해보는 걸로. 네, 또 네. 불러주세요. 저랑 또 친구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네, 친구입니다, 진짜로.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